제가 20대 되었을 때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문화적인 충격, 여러 가지 말과 피부가 다르고 생소한 이런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하다가 보니까 참그 마음속에 이 기쁨이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과연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 속에서 참 방황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캐톨릭 신자였지만은 열심히 참 미사에도 참석하고 고해성사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네가 지금 고민하고 네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사망이라는 이러한 인생의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제 심령 속에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안에서 놀라운 해방감, 이 죄로부터 해방감, 또이 죽음에 대한 공포,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로막는 이러한 그 심판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느꼈을 때 엄청난 정말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또 만나게 해주셨고 제 아내는 개신교 신자에서 한인교회에 나갔던 때이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다니던 그 교회에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제 다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이 이제 환자들 위해 기도회도 해주시고 앞에 나오는 자들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앞이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한 형제가 그 목사님을 막 대적하고 대항하고 막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 이거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형제가 그냥 바닥에 넘어져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그냥 그 머리에다 대고 누르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안수가 아니지만 안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이러한 그 아주 초신자였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할 때고 기도를 많이 할 때였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내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막 손을 치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그 형제가 갑자기 입이 그냥 크게 벌어지면서 나 그렇게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 나도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새까만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존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다 목도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로 봐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사건.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나도 의도치 않게 손을 얹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이 귀신이 나중에 보니 이게 귀신이라는 존재라. 예. 이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 장면을
제 자신도 목격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상당히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그 충격과 함께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의학도 했지만은 그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의학 공부도 하면서 그 영적인 갈급함,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귀신과 천사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축사 사역,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심에 중풍병이 나왔다. 이게 벙어리 된 그러한 자에게 벙어리 된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하심에 그 벙어리와 농아가 말을 하고 듣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학도로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내가 배운 것은 중풍병이라든지 벙어리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아주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 지금도 만성질환으로서 많은 시간을 걸려야 이것이 좀 나아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낫더라. 이러한 그 이 성경 말씀과 또한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그 축사,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 이것은 뭔가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러한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 또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이러한 그 예수님이 하였던 그러한 축기 사역, 또 병자를 치유한 그러한 치유 사역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귀자도 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성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나 은사의 시대가 끝났는가?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제가 연구해 본 이러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론을 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심야 기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는 전혀 의도치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 기도할 때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의사인 그러한 저를 통해서, 또 목회자이지만 목사로서 의사로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 사역을 축사 사역과 함께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16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귀신이라는 그러한 그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그 귀신에 대한 그 말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디몬이란 말, 디몬. 그리고 성경의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영, 악한 영, 또 더러운 귀신의 영, 이렇게 하면서 이 귀신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은 이 귀신의 영이라는 것은 사단이나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부리는 사단이 부리는 군졸과 같은 것이야. 군졸과 같은.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할때 적군에도 사령관이 있으면은 그 참모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듯이 그 영적인 세계에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장 루시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대항하여 자기도 그 보좌에 능히 비길 만한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했어. 교만해져. 그때 미가엘 대천사와 그 3분의 2의 군사들과 또 루시퍼 휘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여. 결국은 미가엘이 이기고 루시퍼는 이 땅에 떨어져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의 정체는 뭐냐? 이 사단을 추종하는, 마귀를 또한 추종하는 군졸과 같은 이러한 영적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런데 이러한 귀신의 존재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가장 가까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사실 사단이나 마귀나 그 참모들은 여러 가지 그 마귀도 자기가 맡은 분야가 다르게, 뭐 사진의 영이라든지, 뭐 강포의 영이라든지 또한 음란의 영이라든지 다 분야가 달라요. 그 휘하에 많은 쫄병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누구를 노리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고 공격하고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귀신에 대한 말을 거의 하기를 싫어하는, 또 귀신 얘기를 하면은 혹시 뭐 이단이 아닌가, 사이비가 아닌가, 무속적이다, 이렇게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을 대적하란 말은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또한 정신질환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쫓아내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람 안에 들어온 영적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나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밖에서 진두지휘를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셨던 그 사역 속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한 귀신에 사로잡힌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이러한 축사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귀신이란 존재 자체를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의 생각 속에 나타난 그러한 그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라는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로 하여금 이러한 더러운 생각 속에서 참 추한 생각 속에서 타락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적인 형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됐지. 뭐 자꾸 귀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응? 좀 무당 같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치 무당 무속인이 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제불, 귀신의 왕,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아낸다. 이게 지금 말로 얘기하면 무당이다, 이게 무당. 예? 그 말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러한 그 역사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사단의 나라가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파쇄하는, 멸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귀신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해방받고 병자가 치유되고 각종 이러한 중독성, 이러한 그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또한 음란이나 이러한 모든 중독성 악습에서 그 멍에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들이 실질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매우 아픈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예로, 제가 해외 집회를 좀 자주 다닐 때가 있었어요. 뭐 어느 나라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어느 수도인데 그 교회 초청을 받고 갔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 뭐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러한 안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안수 받으러 나오는데 어느 한 50대 뭐 집사님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그냥 또 옛날에 초창기에 일어난 것처럼 그냥 막 발버둥을 치고 쓰러져서 막 경련을 하고 막 소리를 내고 말이야, 막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나. 이 귀신이 작동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완전히 그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참 수십 마리 하나씩 하나씩 귀신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 집사님이 그 전주일 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집사님의 그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아 이런 귀신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도 헷갈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헷갈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이상한 장난인가? 이게 뭔가? 그러나 너무나 또렷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을 수많은 회중들이 지켜봤고, 그리고 나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그 교회에서 경험을 하고, 또 나중에 목사님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안수 기도를 해서 나도 성령 좀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러한 역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그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3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랬다.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회당에 온 사람들은 다 이게 당시에 아직은 신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귀신 들렸어. 이것이 소리 지르면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면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집회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 예. 그 귀신이 떠나갈 때 사람들이 나뒹굴고 거품을 물고 경련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가는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 치유 집회나 이런 사역을 통해 여러분 많이 목격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귀신의 역사가 아주 묘하게, 전혀 예기치 않게, 또 사역자들 가운데도 수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100% 성령에 완전히 충만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한 부분이 사단의 기지, 귀신의 기지가 되어서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행동이 때로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러한 충동적인 행동과 이러한 생각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내면의 그 근본은 어디예요? 바로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바로 어둠의 권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다틸로스. 하나님의 뭐예요?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 귀신들이 내 쫓아내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전하실 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역사들이 같이 일어난 걸 알았어요. 이것은 한 세트라, 세트. 여러분, 말씀 전하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생명에 계신 성령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어둠의 권세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시대 때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말씀도 듣고 또한 병도 고침받았다. 병 고침받았다는 것은 마귀에 눌린 자도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이 됐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과 6장 17절에 정확하게 이것이 같이 역사하는 것. 어느 한 분야만 있고, 여러분, 제 자신도 그냥 은혜스럽게 말씀만 전하고,
지식적으로 좋은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얼마나 좀 쉽지 않겠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전혀 예기치 않았어요. 벌써 두 주째 정 다른 제목이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18년 된그 회당에서 18년 된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 쫓아냈다. 그러니까 허리가 어떻게 됐어요? 펴졌더라. 그런데 그 허리 꼬부라진 여인,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선택되고 회당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그 질병과 어둠의 권세, 영적인 역사, 우리가 까닭없이 우울증이 일어나고, 까닭없이 어떠한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불면증이나 또 심장의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이러한 정형외과적인 내과적인 모든 그 질환들 속에 우리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간과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누리지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속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다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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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그저 드러나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혈기로 마귀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무차별로 그냥 이렇게 했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어모 사격을 하지 아니하고 각계 약진으로 적진을 향해 침투할 때 백이면 백이면 다 죽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그 뒤에 있는 군사들이 내가 앞으로 나가니까 어모 사격을 부탁합니다 하고 따다다다 할때 앞으로 그냥 딱 전진해 나가. 왜냐? 그때 딱 쏟는 거예요, 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역사를 할 때는 우리가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함께 할때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처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생명이 위협당한 적이 몇번 있었잖아요. 중환자실에 가서 갑작스럽게 숨을 못 쉬고 심장과 폐에 공격을 당하는 이런 것은 뭐냐? 그 마귀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귀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귀신들을 괴롭히면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상관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위험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러나 마귀는 비겁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피할 때, 우리가 뒤로 도망갈 때, 아니면 무시할 때 오히려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공격 자세는 최대한의 방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늘 무시로 깨어 경성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랬다. 이러한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하고 평화하려고 그 외교전을 하겠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 없어요? 마귀는 대적해. 만약에 우리 한번 화해합시다, 마귀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 좋습니다. 화해합시다. 당신 먼저 내려놓으세요. 무기. 오케이. 우리도 내려놓을게요. 그때 꽉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마귀의 전술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께서는 늘 대적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의사로서 이 병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치유 사역을 하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정확한 진단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뭐 성령 받고 귀신 내쫓아냈으니까 뭐 병이 났습니다. 뭐 암에서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암이 확 줄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의 근원이 이게 어디서 왔는가? 현대의학은 뭐냐?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온 거예요.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이 아니에요.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화학적인 스트레스. 무슨 독성 물질들, 암을 유발하는 이러한 물질들, 중금속들, 이러한 화학적인 스트레스. 이거 들어오게 마시면, 먹으면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예요. 생리학적인 스트레스, 병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접하면 또 병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물리학적인 스트레스, 물리적 스트레스, 뜨거운 그거 데인다거나 너무 동상 차가운 가서 동상에 걸린다. 이러한 물리적인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물리적, 생리학적, 화학적, 생화학적 또한 정신과적, 정신의학적,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전자가 파괴된 유전자. 그래서 그 파괴된 유전자를 수선하는 것이 우리의 면역 기능에 나타난 거예요. 또 그러한 암세포가 나타날 때 그것을 공격해서 그것을 퇴치하는 것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와 자연살해세포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왕성하게 활약을 할 때는 병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연약해질 때 어떨 때 연약해집니까? 두려워할 때, 남을 미워하고 마음의 화평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러한 면역 기능들이 쫙 유전자가 막딱 막혀버린 거야, 이게. 예. 여러분, 이 지퍼가 있으면은 그 지퍼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걸린 거예요. 딱 걸려요. 예. 똑같아요. 이 암세포를 죽이고 수선하는 이러한 유전자들, RNA 그 복제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퍼가 뭐에 딱 걸리듯이 억제 유전자가 그 유전자를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딱 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암세포가 확 달아나. 그때 세균과 바이러스가 확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뭐예요? 폐혈증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미움과 시기, 쟁투 이러한 것들은 뼈가 마르게 해. 골수가 마르게 한다. 골수에서 피가 자라게 한다. 피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뇌의 번영계 감정뇌를 자극하고 그 감정뇌가 자극이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부신 수질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활성산소를 확 만들어줘요.
그리고 면역 기능을 확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와 심장에 피가 통하지 못하도록 말초 혈관을 확 확장시키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걸리고 뇌졸중이 걸리고 또한 건강하던 사람이 암세포에 그냥 암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암에 걸리는 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 몸속에는 보통 1500개에서 2000개의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평균적으로 매일 300에서 400개의 그런 암세포를 T세포와 자연살해 세포가 죽이는 거예요. B세포하고 협동작전을 해서 수갑을 채운 다음에 T세포가 쳐들어가가지고 그 암세포의 몸에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소금을 뿌리고 아니면 녹아내리는 물질을 뿌려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이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암에 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된그 원인이 뭐냐? 야고보 3장 14절 말씀해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시기하고 쟁투하고 다투고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땅 위의 것이니 이것은 정욕적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 마음속에 독한 마음, 악한 마음, 아주 더러운 추악한 마음, 음란, 술 취함, 방탕함, 중상, 모략,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어디서 귀신의 것이다, 이거 귀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귀신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을 조장하고 염려와 근심을 조장하고 음란을 조장하고 살인하고 싶은 생각을 조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종종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한 50대 후반의 남자가 하루는 왔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저는요 이게 사람만 보면 이 살인 충동을 느낍니다. 그내 앞에서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얼굴 눈을 보니까 눈에 살기가 쫙 있는 귀신 쫓아내 달라 이거예요. 살인마귀.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든 걸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 축사 사역 중에는 한 가지는 내 육체 정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귀신은 쫓아내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오는. 다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일곱 친구를 같이 데리고 들어온다. 깨끗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마음속에 보니까 독한 마음이 있어 당신에게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무서운 이러한 정욕적인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부터 회개하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들어와요. 나중에 더 심하게 돼요. 나중에는 진짜 보는 사람마다 칼을 휘두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오면 어떡할래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30대 후반인가? 근데 그분이 우리 집회에 계속 좀 찾아와가지고 그냥 금식하고 고행하고 말이에요. 옷도 그냥 마치 중이 입는 옷처럼 회색 옷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말이야. 그렇게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제가 이 너무 정욕이 강해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이러한 내 정욕을 갖다가 부시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고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옷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머리도 빡빡 깎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말이야, 지금 그 말짱 헛짓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한 생각을 주고 그러한 정욕적인 생각을 귀신에서 해방이 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명한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정욕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따라! 이렇게 명령한 게팍 꼬꾸라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한 자유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돼서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실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잘못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못 박아야 될 때는 못 박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멍에와 그 사슬에서 벗어나야 될 때는 축사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늘 성령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과거에 이러한 그 사술이나 이러한 무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그 영적인 공격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사람에게 정욕적인 거 피하고 또한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기도생활 철저하게 하고 말씀 보는 거 철저히 하고 늘 깨어서 완전한 자유함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지가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완전히 파쇄돼서 다시는 그 집이 형성이 되지 않을 때까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까닭없는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할까? 왜 남을 이렇게 정죄할까? 이러한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얘기하려면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우울증과 이러한 정욕적인 생각을 주는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 축기를 받아야 된다. 해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던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치유 사역을 행하고 많은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뭐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너희는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병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가장 첫째 가는 신앙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마귀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섯 가지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의심, 의혹, 불순종, 또한 불화, 또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모든 마귀의 일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심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화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된 것이 아닌가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지속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해방의 역사, 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유함의 역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는 역사, 그리스도의 은혜 해가 전파되는, 원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